안녕하세요. 77튜브입니다. 2022년 4월 22일에 애플라케이드 독점작이 출시되었죠. 바로 문샤 집으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게임이네요. 지구와 달이 다정하게 있나봐요. 별이 지나가는데 이놈의 호기심 때문에 언제나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죠. 새로운 별을 본 달은 못 참겠나봐요? 저 별을 따라가야겠어요. 갑자기 포털이 열리나요? 새로운 곳에 온 달 엄마가 당연히 그립겠죠? 네, 맞아요. 이 게임은 쓸데없는 호기심 때문에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달이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게임으로 만든 것인가 봅니다. 게임은 한마디로 예전에 유행했던 앵글리 버드 스페이스 버전과 거의 유사해요.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다음 포털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블랙홀이나 외계인, 기이한 우주현상들을 피해 중력을 가지고 있는 행성들 사이로 문파일을 날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문파일을 엄마 지구에게 돌려보내주는 거죠. 이 게임의 특징은 7개의 독특한 월드에서 약 126개의 레벨을 플레이하게 되며 주간 챌린지 도전을 하게 된다는 점과 35개 이상의 다양한 스킨 그리고 재미있는 테마 의상들이 있다는 것이네요. 처음에는 난이도가 쉬운 편이지만 뒤로 갈수록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특히 모든 아이템을 다 먹는 등 100% 클리어하려면 몇 번을 시도해야 할 듯해요. 감히 이 게임의 첫 플레이 소감을 말씀드리면요. 솔직히 아이디어는 너무 구닥다리 느낌이 납니다. 이런 류의 퍼즐 게임은 너무 많이 봐서 앵그리 버드 스페이스 할 때만 해도 무척 재미있게 했지만 지금은 이런 게임을 다시 하기엔 지구력이 버티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솔직히 이런 퍼즐은 매번 같은 것을 한다는 느낌이 강해서 쉽게 질려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슬링샷 퍼즐 게임에서는 보지 못한 소행성 지대를 돈다던가 블랙홀 등이 있는 등 독특한 요소도 많이 있는 듯해요. 100% 클리어 목표로 하면 지겹겠지만 스토리 모드 클리어 위주로 한번 플레이해보고 다시 후기 리뷰를 올려볼게요. 그래도 애플라케이드 독점작이니 우리 같이 재미있게 즐겨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600명 넘어서 너무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